안녕하십니까. 이상희 프로의 스케이트보드 스킬 탑10 넘버 3. 이번 시간에는 빅스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케이트보드 기술 탑10 넘버 3 빅스핀. 빅스핀. 빅스핀에는 여러 가지 빅스핀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우실 빅스핀은 백히로 뒤로 진행을 하다 돌리는 백사이드 빅스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키 백사이드 빅스핀은 진행 방향이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시는 기술입니다. 마운틴 볼트, 앞쪽의 마운틴 볼트의 뒤쪽 부분, 뒷부분에다가 앞발을 올려놓습니다. 뒷발은 테일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듯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때 발바닥 전체가 테일을 다 감싸는 게 아니라 살짝 뒤꿈치를 들어서 발가락만 누를 수 있게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시선과 어깨를 먼저 돌려주신 다음 뒷발의 발가락 부분으로 테일을 감싸 앉듯이 살짝 눌러서 뒤쪽으로, 대각선 뒤쪽으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때 앞발도 같이 앞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몸이 180도, 보드는 360도 돌아가면서 착지를 해야지만 좀 더 멋지게 그리고 좀 더 쉽게 페이키 백사이드 빅스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키로 진행을 하면서 발의 포지션을 맞춥니다. 시선과 어깨를 돌리고 천천히 뒷발과 앞발을 엇갈리게 차주시면서 몸은 180도, 보드는 360도 들어가시면서 착지를 하시면 됩니다. 뒷발은 뒤쪽으로 끌어주면서 앞발은 같이 앞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연결 동작을 보면은 엇갈리면서 뒷발은 끌고 앞발은 밀어줘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착지를 하실 때는 뒷발이 먼저 보드 위에 올라가고 앞발, 시선과 같이 앞발이 올라간 다음 90도 정도는 같이 돌아가서 랜딩을 해야지만 좀 더 쉽게 페이키 백사이드 빅스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거는 페이키가 아닌 널리 빅스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빗은 보드만 180도 또는 360도 돌아가는 것을 샤빗이라고 하고 빅스핀은 몸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빅스핀이라고 합니다. 스케이트 게임 같은 걸 했을 때 많이 쓰지. 두 사람이서 배틀식으로 붙어가지고 올라갈 때 처음 연습하시는 보드분들은 뒷발만 이렇게 끌어서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드가 절대 돌아가진 않습니다. 뒷발을 끌어주고 앞발도 앞으로 밀어주면서 몸도 같이 180도 돌아가야지만 좀 더 쉽게 페이키 백사이드 빅스핀을 할 수가 있는 거죠.